아하, 빠삐용입니다. 삐삐인! 천재 엔진 튜너 폽 요시무라 할배. 역시 머플러도 그렇습니다. 수제작 머플러. 오토바이나 사륜 쪽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혼다 관계자입니다. 그 남자의 손에 걸리면은 엔진은 천마와 같은 힘을 획득한다고 알려졌다. 마을의 작은 오토바이 가게의 아저씨 요시무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여기까지는 제게 도네이션을 해주신 소중한 도네이션과 지지를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도네이션을 큰 금액의 도네이션을 해주신 덕드래곤님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혼다를 이긴 마을의 작은 공방의 아저씨 요시무라 히데요는 14살 때 해군 공군 학교에 입학해요. 꿈은 비행인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대하고 1년 하늘로의 동경을 현실했던 요시무라에게 불행이 닥쳤다. 연습기로 훈련 중 엔진 문제가 발생, 탈출을 했지만 낙하산이 아슬아슬하게까지 펴지지 않아서 가슴을 크게 다쳤다. 그리고 검사 결과 결핵 판명, 해군으로의 이거 불명예 제대를 한 것 같네요. 어렸을 때부터의 꿈, 비행기 조종사의 꿈은 포기했다. 요시무라 히데요 15살 최초의 좌절이었다. 하지만 하늘로의 동경은 멈추지 않았다. 요시무라는 두 번째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하늘 날고 싶어. 그런 일념으로 공군기 기간 면허. 처음에 요시무라 할배가 비행 조종사로서의 꿈을 키웠는데 이제 훈련 도중 프로젝트 X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네. 이 영상은 공군 비행기 기관사 면허를 취득을 했다. 19살 때 사상 최연소 면허 취득자였다. 바로 그 뒤로 발발한 태평양 전쟁에서 싱가포르의 부임, 엔진의 지식을 발휘해. 이거는 근데 침략 전쟁 관련했는 거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게요. 전쟁 후 시골에 다시 되돌아온 요시무라는 비행기를 만졌던 지식을 발휘해서 작은 바이크 가게를 운영을 했다. 근처에는 미군이 주도를 했고 젊은 병사들이 이따금씩 찾아와서 튜닝을 의뢰를 했다. 그런 어느 날 이런 게 있었다. 근처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타즈케 기지가 있었다. 젊은 병사들의 즐거움은 오토바이. 그런 어느 날 이런 일이. 파일럿이냐? 영어 할 줄 알아? 뭐 하고 있노? 병사에게 스트레이트로 직설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찔러 넣었답니다. 하지만 영어도 하고 실력도 좋아. 어느새부턴가 젊은 미군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윽고 그들은 요시무라 아저씨에 대해 경의 그리고 친근한 표시를 위해서 이런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포프. 포프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그 아재라는 그런 말인가 봐요. 오야지. 이번 달에 열리는 드래그레이싱 영내에서 열리는 드래그레이싱에 한번 참가 오는 게 어때? 보러 오는 게 어때라고 제안을 했나 봅니다. 병사에게 참여를 권유받은 드래그레이스. 요시무라의 인생을 정하게 된 운명이었다. 밑도 끝도 없이 지속되는 가속감. 그건 비행기 이륙할 때 당시의 그런 감각과 비슷했다. 요시무라의 오토바이는 압도적으로 빨랐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남자는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오토바이를 가볍게 하면은 빨라진다. 머신의 경량화. 그것은 아슬아슬한 연료를 탑재하고 출격하는 제로센. 그러니까 제로센이라는 전투기 있죠. 침략 전쟁 때 유명했었던 제로센. 필요한 연료만큼만, 경량화 때문에 필요한 연료만큼만 탑재하고 출전했던 그것처럼 역시 이런 오토바이 기술, 엔진 기술, 공업 발달은 전 침략 전쟁 또는 전쟁과 관련이 많이 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요시무라는 아니었다. 더 빨리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지는 거다. 캠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캠샤프트의 형상을 바꿔서 엔진에 조금 더 많은 연료를 때려 박으면 좀 더 출력이 오를 거야. 지금도 캠샤프트의 개조는 아주 중요하다. 요시무라는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40년 전에 독학으로 알게 되었다. 요시무라가 개조한 오토바이는 무적이었다. 드래그레이스 뿐만 아니라 로드레이스에서도 빨랐다, 활약했다. 엔진 튜너 요시무라 히데오는 큐슈 최고의 엔진 튜너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전국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요시무라에게는 그것을 확인해볼 찬스가 찾아왔다. 스즈카 서킷이 일본 최초의 국제 서킷. 주하지 시간 18시간 내구 레이스인가요?
우승 후보는 혼다 워크스팀. 작은 규슈의 작은 메이커에서 출전한 머신이 혼다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요시무라가 개조한 12나나나나 770cc. 아, 18시간 내구 레이스인가 보네요. 그리고 18시간 후. 18시간의 내구 레이스에서 혼다를 꺾고 이긴 것은 요시무라 할배였다. 규슈에 있던 집과 공방을 다 팔고 도쿄로 옮겼답니다. 이때 규슈의 요시무라였던 사람이 전국구의 일본의 요시무라가 되었다. 아, 혼다 시판차를 튜닝해줄 순 없겠냐고 혼다 관계자가 찾아왔다고? 압도적인 자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혼다가 요시무라가 마을 공방 수준의 요시무라한테 무너졌다. 똑같은 엔진인데 어떻게 빠르지? 요시무라 손에 의해 개조된 오토바이는 혼다 기술연구소로 옮겨져서 철저하게 분석됐다. 그것은 혼다의 총수, 혼다 할배가 어떤 놈 요시무라 엔진은 판명이 됐냐? 지금 돌리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엔진이 그것입니다. 저 엔진은 우리가 튜닝한 엔진을 상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 기술진이 질 줄이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엔진에도 뭐 여러가지 뭔가를 했는데 요시무라가 자기가 직접 만든 뭐 블러를 장착을 하면은 이상하게 마력이 올랐습니다. 머플러, 혼다를 놀랍게 한 요시무라의 개조는 4개의 머플러 간을 하나로 묶으면은 훨씬 더 빨라진다. 어떻게 머플러를 통해 나오는 출력이 다를까? 배기음을 줄여주고 배기가스를 엔진 밖으로 보내주는 그런 통로, 통로를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출력에 큰 관계가 있다. 애초에 오토바이 머플러는 기통당 하나씩 별도로 나 있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것을 요시무라는 4개의 관을 하나로 묶어주는 집중관 형식으로 바꿨다. 일단은 4개의 배기관을 큰 파이프 하나로 묶음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무게 증가를 줄여 경량화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효과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기관으로 나오는 배기가스를 하나의 관으로 묶음으로써 서로 가스가 부대껴서 배기 효율이 확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엔진이 더 고회전으로 돌아가기가 수월해졌고 엔진이 고회전으로 돌아감으로써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메이커 혼다도 생각하지 못한 집합관, 하지만 4개의 배기관을 하나로 묶기에는 매우 특수한 기술이 필요했다. 당시 이런 아름다운 커브 라인을 만드는 것은 기계로는 무리였어 사람 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요시무라의 수곡 머플러입니다. 하나의 파이프를 어떻게 휘게 하느냐. 파이프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 안에 톱밥하고 모래 같은 걸로 가득 채워가지고 끝을 이런 식으로 나무로 마개로 막습니다. 그리고 휘게 할 부분을 굽습니다. 열을 가하는 거죠. 그 부드럽게 해서 곡선을 얻는 겁니다. 그 휘는 정도는 경험밖에 없다 하네요. 경험과 숙련도. 오야지상 아버지가 최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행기 관련 소리의 미학이라고? 아, 그 엔진의 컨디션이라든지 출력 같은 것들 다이노가 있기 이전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그 소리, 배기음 이거 가지고 연소 상태나 엔진 컨디션 이런 것들을 추측을 했었답니다. 진짜 혼모노네 이 아저씨예요. 요시무라는 점점 엔진의 개량을 추가해 더 빠른 머신을 2륜뿐만 아니라 4륜에도 진출을 했다. 거기에서 또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빨랐다. 결국 요시무라하고 혼다는 그러니까 본청과 하청이 있는데 하청이 본청을 따라잡으니까 본청에서 이제 내려 까는 거죠. 야, 까라 이 새끼야. 그걸 받아들인 요시무라지만 결국은 혼다에서 부품 공급을 끊으니까 요시무라는 내려앉았다, 힘들었다, 괴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가족에게 버림당했다라고? 궁지에 몰린 요시무라는 결심했다. 일본을 떠나 일족을 데리고 일본에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때 생긴 게 요시무라 레이싱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요시무라 USA. 요시무라는 신천지인 미국에서 넘버원이 될 것을 맹세했다. 다짐했다. 미국에서도 요시무라의 개조 머신은 강했다. 하나하나 레이스를 섭권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 배기음, 사운드가 미국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요시무라의 그 집합관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그 소식, 카타카나의 요시무라는 미국 전역에 나가기 시작, 그러니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일본으로도 전해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숙적 혼다 소이치로의 장남이. 아, 이거 방송 마음에 든다, 이거. 그 와중에 혼다 소이치로의 장남이 나타났다. 이 쉐기 혼다 저들 다 해쳐물락한디. 요시무라 장남이 아니고 혼다 소이치로 장남이 요시무라한테, 미국에 있는 요시무라한테 찾아갔는데 자기네들도 레이스에 진출하고 싶다,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하면서 빤빤하게 찾아왔어. 내가 탔으면은 이거 그냥 기싸대기 쪼까 보냈습니다.
아, 무겐이 혼다 아들이. 야, 대박이다. 무겐, 벤츠에 브라부스가 있다면 혼다에 무겐이 있다는 것처럼. 아, 이게 혼다 소이치로의 장남이 설립한 회사였군요. 무겐이. 처음 알았습니다. 요시무라는 마음 깊이 담긴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합니다. 혼다의 F1 엔진 튜닝까지 하는 무겐사의 사장이 되었다. 2륜, 4륜 쪽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되려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요시무라한테. 이미 요시무라의 기술은 신에 의해서 나아지고 있다, 발생되어 있다, 뭐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순풍만반? 그러니까 뭐잘 풀리고 있다는 말이죠. 미국에서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의외의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러니까 동업자의 배신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시무라 레이싱을 집어삼킬 놨고, 그러니까 요시무라의 그런 그 로고 사용권과 뭐 공장, 미국 공장, 뭐 모든 전 재산을 다 뺏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국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걸로 포기할 남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도깨비 같은 집념, 죽을 정도로 일을 했다. 요시무라의 그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부수러 갈 거다,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말이었나 봅니다. 그거 가지고도 매일같이 싸웠답니다. 부녀가. 니들은 내 기분을 몰라! 라고. 사춘기인가 이 아저씨. 1년 후 요시무라는 뺏긴 회사를 박살내기 위해서 요시무라 R&D를 세우게 됩니다. 또 요시무라에게 불운이 찾아옵니다. 보다 더 고성능 제품을 시중에 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요시무라를 도산시켰다? 도산시키기 위해 휘발유의 인화로 공장이 타버렸다. 요시무라 자신도 큰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불사신처럼 다시 살아남은 요시무라는 연전연승을 하면서 다시 복귀했다. 전후 시골 작은 마을 공방에서부터 시작한 요시무라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큰 공장이 되었다. 레이스계에 여러 가지 전설을 남겼다. 미국 사람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카타카나, 그게 요시무라라는 것을. 더 이상 미국에는 적이 없었다. 남겨진 것은 세계 1위, 세계 최고, 유럽에서 연정연승을 거두어지던 타도 혼다. 타도 혼다! 78년, 스즈카 서킷에서 제1회 8시간 내구 레이스가 열렸다. 유럽에서 연정연승, 그러니까 승리를 거머쥐고 있던 혼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혼다의 머신이라고? 겨우,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이쁜 혼다 머신과 겨우 이제, 정비가 끝내가지고 기름때가 꾸질꾸질하게 묻어있는 요시무라의 머신. 두 머신 간의 대결. 혼다를 향한 집념이 기적을 일으켰다. 엉망으로 달려나가면서도 요시무라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태어난 머신은, 승리의 여신은 그런 요시무라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숙적 혼다를 넘어뜨리고 세계 정점에 올랐다. 거대한 워크스, 회사의 그 메이커 팀을 워크스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작은 소규모 팀으로 참가하는 것은 이제 프라이베이트 팀인데, 그 거대한 워크스 팀들이 참여한 와중에 유일한 프라이빗 참여자가 요시무라였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하고자 마음먹었으면 해야 된다. 손수 작업을. 때로는 너무 빨랐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만 했던 요시무라.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파고드는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 요시무라의 철학이었다. 평성 7년, 요시무라 손에서부터 머신이 태어나는 일은 없어졌다.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와서. 마지막에 이게 번역이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예. 끝!